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에너지 혁명,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폭염, 홍수,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화석연료 배출로 지난 10년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크게 상승했는데요. 2020년 북극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산불과 초강력 토네이도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남겼죠. 2020년 지구 평균 기온은 14도로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가 높아졌는데요. 그 이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오래도록 거의 변화가 없었죠. 한국은 세계 7위의 탄소 발생국이자 G20 국가 중 네 번째인 화석연료 투자국으로 대표적인 가해 국가 중 하나입니다. In the past 30 years, governments and citizens have become aware of the global climate change risk. A cross-national study of the American Pew Research Center shows that South Korea is one of those countries in which the population is particularly concerned.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역시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2021년은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해로 기록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에 한국은 아열대 기후 국가로 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암울한 예측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지구 온도 상승을 막는 것뿐이죠.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인 알리백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이 340여 개에 이르고 국제사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전문 인재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5%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율이 87%로 상당히 높은데요. 따라서 청정에너지 구조로 에너지 부문을 전환하는 것이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뭐 할 때 사용하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이동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생활할 때 냉난방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 무언가 생산하는 일, 즉 일을 할 때도 공장에서든 사무실에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함께 연동이 되고 함께 변화해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변화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핫클릭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